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중요한 미팅 중이었어. 이거 당신이 보낸 거야? 무슨 생각으로 이걸 보냈어? 무슨 소리야? 내가 이걸 왜 보내? 당신 아니야? 꽃이랑 이 반지가 당신 이름으로 왔어. 뭐라고? 그 반지 민설아가 죽은 다음날 내가 우리 집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. 벌써 몇 달도 더 지난 일인데 누가 나한테 당신 이름으로 그 반지를 보냈어. 분명 우리가 한 짓을 알고 있는 거야.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. 소리 나지. 듣는 게 많아. 겁낼 거 없어. 민설아는 자살이야. 자살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. 눈동자가 그려진 협박 편지. 그자가 우릴 노리고 있어. 민 원장은 이미 죽어서 교도소에서 내가 처리했다고 말했잖아. 민 원장이 아니야. 협박 편지도 꽃다발도 이 루비 반지도 심수련 당신 와이프가 보낸 거야. 뭐? 대체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야?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? 우리가 민설한테 한 짓을 밝히려고. 아직도 모르겠어? 당신 와이프 지금 우리 피 말려 죽이려는 거야. 우리한테 복수하려고. 분명 당신 와이프 민설하고 관련이 있어. 어쩜 민설아가 당신 와이프의 숨겨진 딸일지도.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야. 그 여자 딸은 이미 죽었어. 뭐? 납골당에 있던 아이. 와이프가 결혼 전에 난 딸이야. 납골당? 어떻게 아픈 딸을 병원에 꼭꼭 숨겨놓고 살 수가 있어요? 죄송해요. 미리 말하지 못해서. 아유, 혹시 외도에서 나온 자식은 아닌가요? 그럼 그 애가 당신 애가 아니란 말이야? 그래. 결혼 전에 그 사람도 나도 다른 상대가 있었어. 각자 아이도 있었고. 석훈이 석경인 그 사람이 난 자식이 아니야. 애들 갓난아이 때 새 가정을 꾸린 거고. 애들도 그 사람을 친한 말로 알고 자랐어. 난 상상도 못했어. 석훈 석경이가 심수련의 친자식이 아니라니.